구례자연 드림파크가 노조 결성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21일 아이쿱 생협 구례자연 드림파크가 종사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청소 외주화를 추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휴직을 시켰다며 사측의 사과와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정직, 감봉, 해고, 보직 변경 등 악랄한 징계를 행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조차 할수 없도록 공포심이 조장되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고용승계 논란에 대해 잘 설명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이 승계와 관련해 고소했지만 각하와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